네, 지난해 9월 수년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 용산초 순직 교사의 일주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권 회복을 위한 노력에도 일선 현장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대전 교사노조 박소영 정책실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실장님, 지난 3년간 전국 교육청별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권을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올해 상반기 교권 침해 건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수위는 높아졌다고 하는데 현재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 실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 단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네. 세부 내용을 살펴봤을 때에는 여전히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전 지역 교권 침해 현황 조사 결과 교육활동 방해로 인한 교권 침해는 23년 20건에서 24년 1학기에만 17건이고요. 그리고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 간섭하는 행위는 23년 5건, 그리고 24년 1학기에는 4건으로 나타났는데요. 2학기까지 감안했을 때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것만 봤을 때인데 접수되지 않은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교권 침해는 여전히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전교사노조에 교권 침해로 인한 상담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그 건수를 살펴보면요. 23년에는 44건에서 24년 상반기에는 55건으로 반년 만에 작년 상담 건수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 그리고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협박을 하는 행위, 그리고 SNS에 교사를 향한 조롱과 욕설 등이 있었습니다. 작년 서희초 사건 이후에 대전에서도 교권 침해로 인한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권 침해 문제는 심각하고 그 정도와 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교권 회복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유의미한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답답하실 수 있는 상황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사건의 유형을 잠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상해 폭행,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 또 영상 무단 합성 배포 등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진 유형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교사들도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교권을 넘어서 교사의 인권마저 유린되고 침해당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그 가해자는 어른이 아니라 미성년자이고 그리고 심지어 가르치는 학생입니다. 그렇다 보니 선생님들은 거기에서 더 큰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계시고 이런 일을 겪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더 이상 아이들의 눈을 마주치기가 어렵다. 그리고 나는 교단에서 용기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처분이나 혹은 이 교권 침해 사건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그 방법들이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교권보호위원회의 목적이 바로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교권 침해가 아닌 그 교사의 인권까지 무너뜨리는 그런 심각한 사안에 교보위의 처분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상해 폭행, 그리고 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들, 영상 무단 유포, 이런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유형은 교보의 수준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적정한 사법기관과 연계하여 그 처분의 엄중성을 더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문제 학생을 처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상담을 한다든지 치료를 받게 한다든지 재교육을 하는 그런 과정까지 사후 처리 방안까지 이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진정한 교권 보호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네, 예, 사법적인 처리까지 그리고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예방적 차원에까지 예, 적극적으로 우리가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난해 서희초 교사 순직 이후에 우리가 무너진 교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회복할 수 있을까 학생들도 상처받지 않고 그리고 교사들도 함께 예,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이 사실 많았습니다만은 현재 이것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 사실 1년이 지나고 나서 큰 변화는 이끌지 못했다 그리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도 말씀해 주시죠. 물론 작년에 그 교권사법 개정 여러 가지 지침 뭐 고시 마련 등 그동안에 일어나지 않았던 그 고무적인 변화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장에서는 많이 체감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크게 이번에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교육활동 침해 행동에 대한 처분의 엄정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교권 침해를 하는 그 심각성이라든지 빈도수가 점점 심각해지고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에 상응하는 엄정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교사노조연맹과 백승아 의원이 조사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교보의 처분 중에서 조치 없음과 침해 아님이 전년 대비 각각 129%, 235%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처분 결과도 가장 낮은 수위인 교내 봉사활동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분이 점점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교권 침해는요. 교사의 교육권뿐만이 아니라 타 학생의 학습권까지도 망가뜨리는 심각한 행위가 아닐 수 없어요. 이러한 행위에 대한 단호하고 엄격한 조치가 수반이 되어야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 학생 처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처리까지 교육적이고 완결성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문제 행동을 변화시키고 학생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선생님을 믿고 학생을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 대한민국의 학교 현장은 그 전 세계 어느 곳과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전문 인력과 그리고 수준 높은 교육 방법으로 교육 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민주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교사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존중은 바닥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괴리감이 좁혀지고 그리고 서로 간의 신뢰가 쌓여야 공교육도 살아나고 교권도 보호되고 또한 학생의 학습권까지 지켜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서로를 믿고 그리고 존중하는 그런 인식이 변화가 되고 분위기가 마련이 되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